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9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서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가진 마음고생을 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우상 숭배와 또 이교 숭배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마치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는 배우자를 둔 남편의 마음과 같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바람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정이 뚝 떨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음란한 배우자다라고 하면 같이 살지 말아야 할 인간 말종으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2절에서는요, 호세아가 고멜을 두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가 아주 구체적인 순종과 적용을 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아내를 내쳐도 사실 아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고멜이 먼저 호세아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서는 몸값이 내걸린 직업 여성이 되어서 있는 그 상태를 암시해주고 있는 게 호세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먼저 버려도 모자랄 판에 고멜이 먼저 음란한 그 여인이 남편을 먼저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 고멜의 몸값을 호세아가 대신 치르고 그녀를 사왔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갈 때까지 가버리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이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져 버린 아내를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다시 부인의 자리, 또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회복시켜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버려 마땅한 일을 버리지 않는 사랑, 음란한 이인 줄 알면서도 결혼하여서 그 결혼의 언약 관계를 끝까지 깨뜨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을지언정, 호세가 악하고 음란한 고멜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 그리고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이스라엘의 음행과 또 자기 스스로 자처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오늘 읽은 8절을 보시면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고 하시면서 이 전병, 떡의 비유를 합니다. 뜨거운 팬에 달궈져서 열기에 맞닿은 아랫부분은 벌겋게 익어서 또 하기까지 하지만 이 위를 향하고 있는 면은 아직 익지도 않았습니다. 그 팬의 뜨거운 열기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열기가 얼마나 무섭고 뜨거운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심판의 불 위에 올라와 버린 상태를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고 그 죄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신 겁니다. 한국은 추석인 지금까지도 이 33도, 34도에 이르는 폭염 때문에 이 지난 주일에는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였다고 엄청나게 이 더운 날이 계속되었었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온 세계가 폭염, 폭우, 폭우, 그리고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추석이 되면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이 깊어지는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 30, 40년 사이에 이 숱한 경고와 이상 기후의 징조를 보면서도 또 알고도 기후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문제를 이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위로 향해서 설익었던 부분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뜨겁게 달구어진 면에 찢어서 익히듯이 죄의 무서운 심판과 그 진노를 전병을 뒤집어서 익혀버리듯이 어느 한순간 마주하여서 알게 하시겠다,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이 아버지가 밥상을 뒤엎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10절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처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달궈진 화덕에 올려진 전병처럼 심판대 위에 올라섰어도 자기 자신이 뜨거운 화덕에, 그 심판의 화덕에 올려진 것도 모른 채 여전히 부지런히 죄를 행하며 이 살아갔다는 것을 이 비유로 알려주신 겁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달궈진 그 불구덩이 같은 불화덕 같은 심판대를 마주할 것도 모른 채 화덕 위에 올려져 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숱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어도 이 불화덕 같은 고난을 내 얼굴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낭낭하게 울리는 심판 앞에서 금세 뒤집어져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불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있는 여전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의 이름이 알려주고 계신 것 같은 이 구원입니다. 심판을 당하고 불화덕 같은 이 고난을 당하여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와 같습니다. 히브리어인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에서는 이 호세아,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발음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의 값을 치르고 산 것처럼 예수님이 음란한 우리를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신부 삼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호세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듯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죄악 중에 그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인생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호세아가 피로, 아니, 호세아가 값을 주고 고매를 산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 분명한데, 고멜이 얻은 것처럼 너무나 값진 사랑의 값, 사랑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며 또 우리의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했던 저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십자가의 값을 치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내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증인의 사명, 그리고 사랑의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추석에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눈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 또 우리 기도에 선한 응답을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